인류의 첫 무인 명왕성 탐사선이죠. 뉴 호라이즌스호가 10년 동안의 여행 끝에 한달 뒤인 다음 달 14일 명왕성 궤도에 안착합니다. 태양계의 끝, 명왕성의 비밀이 과연 밝혀질까요? 양회영 기자입니다. 지구로부터 48억 킬로미터를 여행한 인류 최초의 명왕성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호. 지난 2006년 1월 태양계 마지막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발사됐는데 같은 해 7월 명왕성이 태양계 행성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하지만 뉴 호라이즌스호는 묵묵히 명왕성을 향해 날아갔습니다. 그렇게 10년 동안 쉼 없이 날아갔던 뉴 호라이즌스호가 드디어 명왕성 궤도 진입을 눈앞에 뒀습니다. New Horizons is speeding towards Pluto at a phenomenal rate, and we can't wait for it to get there. 동력을 거의 쓰지 않고 우주를 비행했던 뉴 호라이즌스호는 지난 1월부터 명왕성 관측을 시작했습니다. 가까워질수록 흐릿했던 명왕성의 윤곽이 선명해지고 표면의 밝고 어두운 부분도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다음 달 14일 명왕성 궤도에 진입하면 6개월 동안 명왕성의 지형과 대기 성분, 위성인 카론 등 근접 관측 정보를 수집합니다. 태양계 최외곽에 그렇게 많은 천체들이 존재하게 되어졌는지, 또 거기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어떤 건지, 메탄에 의한 대기의 순환들이 있는지,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. 뉴 호라이즌스호는 명왕성 탐사가 끝난 뒤 태양계 외곽의 소행성들이 벨트처럼 몰려있는 카이퍼 벨트도 탐사할 예정입니다. 뉴 호라이즌스호가 명왕성은 물론 태양계 탄생의 비밀을 풀어 이름 그대로 우주 탐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을지 기대됩니다.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.